아기방이라는 쭈꾸루 괴담 형식의 게임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1시 54분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은 괴담을 배경으로 하여 만든 공포 게임입니다. 괴담이 픽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실황은 매너를 지키는 하에서 환영합니다. 매너 하면 또 선매너 아닙니까? 플레이어의 여부에 따라 게임이 불쾌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플레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한 10년 전 이야기다. 당시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하루가 너무 따분해서 죽고 싶은 시경이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게 계속되자 이러다 미칠 것 같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어디가 좋을까 고르던 중 아직 크게 개발되지 않았던 삼척이 괜찮겠다 싶어 삼척으로 가기로 했다. 아, 이건 한국 괴담이네요. 삼척이면 일본 아니네요, 이거. 일본이 아닙니다. 오, 오, 쭈꾸루 게임의 실사가? 이번 역은 삼척, 삼척역입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라면서. 아, 피곤해. 케네스 스쿨블랙님, 이분 목소리 개꿀이다. 고맙습니다. 이봐, 학생! 학생! 이런 곳에서 자면 큰일 난다고. 입 돌아가, 이놈의 새끼야. 에? 예, 민트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뭐야? 밤이야 벌써?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그림도 우리 지도네. 일본 아닌데? 자, 한국 괴담인 것 같습니다. 얼른 가, 이놈 새끼야. 가이. Get out here. 뭐라는 거야, 저. 이왕 삼척에 왔으니까 바다 나가볼까? 왼쪽 길로 나가야겠군. 그렇다면 나는 오른쪽이다. 야야님 어서 오세요. 아, 못 가네. 역시 답정너였어. 답정너였어. 나 돌아갈래. 왼쪽으로 가야겠구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답정너입니다.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다가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쭉 걸어갔다. 라즈님 어서 오시고요. 오. 뭐죠? 이 뭔가 귀찮다는 듯한 이 벽은 뭐죠? 풀 하나, 나무 하나 없는. 아, 귀찮아. 하고 그냥 중앙선으로는 걷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교통신호를 지키고 여러분들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못 가는데? 아, 밑에 있구나. 아, 무단횡단. 아,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지만. 근데 뭐 개인이 만드신 거라 그 정도는 양해해야죠, 우리가. 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가는 도중 길을 잘못 들어 산에도 들어가고 많은 곳을 헤맸던 것 같다. 5미터 정도 되는 절벽까지 기어내려가고 하천을 맨몸으로 건너는 미친 짓 이후 어떻게든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반지 원정대의 수준인데요. 삼척에 와서 바닷가 보겠다고 5미터 되는 절벽을 기어 내려가고 하천을 맨몸으로 건너고 야. 지금은 공원이 생겼다는데 당시에는 그냥 민박집 몇 개가 고적이었고 멀리서 동해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적막한 해변이었다. 관광객이 오는 데에도 정말 사람이 없는 깨끗한 바다. 한참을 바다에 앉아 구경하다 피곤하여 잘 곳을 찾기로 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집에 연락조차 받기 싫어 폰까지 두고 와버린 상황이라 자는 건 둘째치고 밥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걸었다. 시간은 새벽 3시. 정말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스산한 바람만 부는 도로를 따라 쭉 걸었다. 여기를 통해 걸어가면 삼척 시내로 나갈 수 있었다. 삼척 시내를 나오고도 나는 계속 쭉 걸었다. 하지만 시내를 나오고도 근처에 민가들이 꽤 보였다. 불 꺼진 민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곳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건알수 있었다. 폐가였다. 예전엔 폐가에 서성대기만 해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가까이 가게 놔두질 않았다. 잘 곳이 없었던 나는 배가에서 취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배가에서 취침을? 저기는? 계속 쭉 걷다가 잡초가 무성한 밭가운데선 오래된 시멘트 건물을 보게 되었다. 슬레이트 지붕에 반쯤 허물어진 시멘트 벽돌로 만들어진 담과 시멘트로 초가집을 만들면 저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느낌의 폐가였다. 흠집이 하나도 없네? 깨진 창문도 없어. 그동안 지나친 폐가들을 낙서들로 잔뜩 잔뜩이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정말 많았기에 정말 멀쩡한 집을 보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저쪽 끌으러 할땐 라이브죠. 차단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군. 정말 깨끗하다. 거미줄이 좀 있는 걸 제외하면. 오래된 책들. 거미줄, 먼지가 쌓여있지 않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가?
먼지가 쌓여있지 않대요. 설마... 오... 인터넷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래된 괴종시계죠. 근데 새 거 같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포 라디오죠, 여러분. 악보에도 건반에도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치운 듯이. 그렇죠. 근데 왜 거미줄은 안 치웠지? 야, 이쯤 되면 진짜 도망가야지. 나가야지. 어디선가 한기가 느껴져. 이 방은 너무 추워. 다른 곳을 가보자. 나가라니까. 다른 곳을 가고 있어. 여기는 여자방? 아, 또 이놈 여자방에 동했네. 주인공이. 어, 뭐야? 이불들이 가득 있다. 먼지는 한 점도 없는 채로. 헐. 오래된 책들, 옷들, 화장대? 여자의 화장품 소품. 흉가에서 잔다는 것 자체가. 새 침대. 침대마저 새 침대예요. 이 방은 나쁘지 않대. 와, 아니 여자방이라고 일단. 침대도 있고 뭐 여기서 자면 되겠다. 근데 이 한기는 도대체 뭐지? 다른 곳으로 가보자. 여긴 너무 추워. 왁간 좋다더니. 이 정도면 빈지털이 아닌가요? 아기방이라는 게임입니다. 복도가 뭐 이렇게 길어? 다다다다다다. 직선으로만 가기는 심심하니까. 그렇죠. 항상 그 적진을 통과할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터치하는 겁니다. 터치 안 돼. 터치 안 돼. 여긴 아기방? 뭐 그런 것 같네. 여긴 별로 추운 느낌이 들지 않네. 카펫이 깔려있어 그런가? 침대. 아, 이렇게 보니까 아, 창문을 본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밖이 정말 고요하네. 내 뒤에 뭔가가 있다. 아, 저게 인형이 아니구나. 아기? 야, 이제서 무서워하면 어떡해. 이 아기 날 잡아먹을 셈인가? 저 구역질 나는 입으로. 얘야, 밥 먹을 시간이란다. 뭐지? 뭐지? 사라졌다. 일단 그 아기도 사라졌으니 빨리 이 집을 빠져나가야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애초부터. 아, 참. 그 문소리 불길해. 아, 처음부터 불길했다고. 창문 쪽으로 이동해야겠어. 좋아. 자, 빨리 가도록. 방이 열리는 소리?
이번에도 숨은 거니? 숨바꼭질은 그만하자꾸나. 방금 그놈이 숨은 이유는 저거? 괴상하게 생긴 놈이 숨을 정도면 도대체 어떤 놈인 거야? 젠장. 내가 미쳤지. 이제 미친 걸 깨달았네요. 어머, 거기 누구니? 뭐야, 뭔데? 어딘데, 왜? 오, 으아, 빼꼼 나왔어. 뛰자, 최대한 빨리. 뭐였어 방금? 뭐야? 뭐야, 이거 연출이야? 연출인 거야, 뭐야? 왜? 왜 그래? 뭐지 이거? 이상한데? 연출 같진 않은데? 뭐지? 아, 도망가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도망가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걸 이겨? 이렇게 빨리 잡히는데? 오, 잡힌 거였어. 계속 죽은 거였어. 쭉 가라고요? 뭐,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빨리 잡히는데? 팔척 귀신인데, 저거? 아니, 나 그냥 쭉 가는데 다 잡혀요. 아니, 이거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방법이 없어. 달리는 버튼이 있다고요? 아, 그러네요. 빨리 얘기해주지. 달리는 버튼이 있다고. 아, 그런 거 빨리 얘기해주세요, 그런 거는. 난 지금 뭔가 했네.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 어? 클릭, 엑스 클릭, 엑스 클릭! 뭔데?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엑스 이거 어떻게 더 빨리 눌러? 깼지? 깬 거지? 이건 깬 거야. 설마? 이건 깬 거야. 아니니? 아, 진짜 짜증나게. 아, 짜증나, 진짜. 내 키보드! 됐다. 아, 진짜. 이제 안 쫓아오는 건가? 너는 자유의 몸이 아냐. 그녀의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자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온몸이 상처투성이야. 누구에게 얻어맞기라도 한 건가? 행복할 수가 없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집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어, 저 뭐라고 써 있어? 아, 집에 가고 싶어요. 야, 우리나라 개담이라고 얘기했는데. 따라오게. 내 병원까지 데려다 주지.
너는 자유의 몸이 아냐? 난 그대로 삼척시내 경찰서로 달려갔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나를 보고 경찰이 깜짝 놀라 동해에 있는 병원으로 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 경찰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왜 그랬냐고 물었지만 나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되뇌었던 것 같다. 경찰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조사를 꾸밀 틈도 없이 날 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다가 보았다. 어째 다리 있다. 다리 보. 길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녀석의 모습을. 시어그리님 주무세요. 어떤 산을 지나치든 녀석은 면발치에 서서 나를 쳐다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응급실에 도착하여 부축하여 들어가는 와중에도 녀석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삼척에 가지 않았다. 먼 훗날. 아, 끝난 게 아니야? 그쪽에 출장을 가기 전까진 말이다. 어, 출장으로 또 갔나 봐. 세 달간 이 지역에 있어야 했기에 근처 원룸을 하나 빌렸다. 오, 길 건너 친구들. 이젠 사람이 많아져 왁자지껄한 삼척 시내를 바라보다가 먼발치에 보이는 산둥성이를 바라본다. 끝이야? 너 귀신 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아, 어, 오빠 왜 지금 왔어? 이럴 줄 알았더니. 자주 와야지. 지금 왔어. 성대 수술을 왜 해요? 성대 수술 하셨나? 되게 좋더래. 아, 네, 끝났습니다. 섭님은 귀신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른 척 해야죠. 최대한 모른 척 하고. 애초에 저는 저런 데를 가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예전에도 귀신 본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었어요. 모른 척 하니까 지나가던데.